최근도 우리 시장의 또 이제 한 특징을 보면 이제 기업들 M&A 이슈가 있고요. 또 지분 인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들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데 한화솔루션이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한다고요? 네. 가장 또 큰 테마는 좀 친환경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한화솔루션이 무려 1조 원이라는 거액을 이제 투자를 해서 예,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게 지금 곳곳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결정을 낸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영국 REs라고 해서 이게 198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영국 REs의 100% 자회사라고 해서 REs 프랑스 이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REs 프랑스는 육상 해상의 풍력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여기에 이제 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 그리고 건설 관리 등을 이제 수행하는 곳입니다. 의미 있는 좀 기록은 최근 5년간 이 프랑스 정부의 관련 프로젝트 수주 물량을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얘기하기로 이 기업이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린필드형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그린필드형이라는 거는 일단 땅을 확보하고요. 그 이후 인허가를 거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프랑스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인허가를 거쳐서 발전소 가동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개발 기간이 5에서 7년 정도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하고 신규 업체 진입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REs 프랑스 이제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 네트워크도 이제 워낙 탄탄한 그런 기반을 좀 갖추고 있고 개발 사업에 특화된 이제 디지털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좀 구미가 당겨지 않았을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화솔루션은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REs 프랑스 지분 100%를 우리 돈으로 한 약 1조, 정확히는 한 9,800억 원의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절차를 한 10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한화솔루션은 이제 최근까지 해서 이제 투자 여력을 좀 확보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올해 초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게 1조 3,500억 원을 조달을 했었고 최근 KDB 산업은행과 5조 원 규모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인수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인수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KDB 탄소 스프레드 상품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금 여러 개도 현재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인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한화솔루션에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 한화 큐셀이고 어제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 기업을 얘기하면서 잠시 좀 그렇죠. 거론이 네, 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인수로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 자체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종전은 10기가와트였는데 이게 15기가와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큐셀이 현재 보유한 그 세계 재생에너지 사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한화큐셀의 이력을 보면 독일에서 차세대 태양광 전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태양광 사업권 5기가와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REs 프랑스 인수를 마치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사업권만 10기가와트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기존 이제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되면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는 네. 거고 또 이제 신규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풍력 사업도 이거 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REs 프랑스의 사업 구조로 보면은 전체 사업권에서 중요한 부분이 육해상 풍력 사업 그 발전 사업 부분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이거 인수하게 되면 이쪽으로 좀 역량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토를 글로벌리하게 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침이 2030년도까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서 정부가 이게 또 중요한 게 발전 사업자로부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덕을 볼수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또 신규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태양광 전지 쪽 투자를 좀 확대하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젤리기업 같은 걸 좀 인수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상 발전소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인수한 흐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나 M&A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좀 성장에 대한 또 밝은 좀 장밋빛 전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은 지금 뭐 코스피 지금 뭐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하나솔루션은 3거래일째 뭐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망과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를 잠시 좀 해드렸지만 하나솔루션이 타 업체 대비해서 실적에 선방을 못한 이유는 하나 큐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업 손실이 한 646억 원 정도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이유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이 올해 태양광 관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앞서서 네.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광 산업에서 웨이퍼나 이제 모듈을 만드는 재료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공해서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고 웨이퍼를 이제 조작해서 셀이나 이제 모듈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가격이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6달러에서 30달러까지 5배나 뛴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올해 6월이 고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일정 부분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가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리베이팅 가능성까지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줄면서 이 가격 수혜를 일정 부분 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이 투자의 상식 개념으로 봤을 때 원래 이 태양광 쪽은 상반기에는요 자금이나 비용을 집행하는 시기이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량이 좀 집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아주 비싸다 보니까 그 수요가 뒤로 밀렸었습니다. 하반기에 좀 이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됐는데 그 계절적인 요인에 플러스 수요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킨 게임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독주를 가만히 두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기회운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하나솔루션은 당장은 태양광 산업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재 수입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태양광 수요가 증가한다면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실적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신사업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성이 밝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띄우기에는 지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두고 여유롭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